하나님 아버지여, 사겹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고 하게 도와주옵소서. 바람으로 불꽃으로 생수로 역사하시고 천부산 기도원에 하강하신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만나 주시기 원하며 말씀으로 불질러 주시고 내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세포가 춤을 추게 도와주시고 영혼의 엔돌핀이 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폭락의 강수가 체험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수아서 18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스톱. 자, 여러분, 이 실로라는 곳이 있어요. 이 실로는 이 법궤가 있던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솔로몬 성전이 있기 전에 실로에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 실로에서 제가 촬영을 좀 했는데요. 이 실로가 여호수아가 이 다섯 지파는 이미 정복했고 땅을 분배받았는데 일곱 지파가 정복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것에서 명령했던 것이죠. 이 실로는 말 한나가 소원했던 곳이고 사무엘을 얻었던 곳이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성전 실로에 있는 성전에서 어렸을 때부터 영성을 길렀던 곳이에요. 그게 바로 실로로 무대라는 걸 아시고 자 계속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보세요. 일곱 지파, 다섯 지파는 받았는데 정복했는데 일곱 지파는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사인을 줬어. 가면 네가 너에게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그 땅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일곱 지파는 아직 정복 전쟁에 나서지 못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4절이요.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예, 너희가 정복할 땅을 그림을 그리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이게 왜 이런 지시를 여호수아가 했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이 시간에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 가슴 심정 속에 그림을 좀 그릴 거예요. 그 그림대로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제가 도와드리려고 이단에 선 겁니다. 자, 5절이요. 시작.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의 컨펌을 받겠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예, 7절 시작.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 여호와의 시상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계속 그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비전의 그림이죠. 정복할 땅을 그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법궤가 있던 성막 성전이 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돌아다니며 성읍을 따라 일곱 부문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와서에게 나오니 10절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제가 그 체육 시간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턱걸이가 안 올라가니까. 네. 한 개도 안 올라가. 아, 참 하나도 올라가면 좋을 텐데. 근데 평생의 꿈이 턱걸이 하는 거였는데 지금 올라갑니다. 하, 참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 미술 시간. 예. 미술을 하면 저는 이 그림 그리는 은사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림을 참 잘 그렸습니다. 예. 제가 첫째 날 말씀했던가요? 제가 이렇게 동네 앞에 그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는 곳에 제가 예? 나무로 이렇게 길바닥에다 그림을 그리면 이장님이 놀란다고 그랬죠? 예, 놀려버린다니까. 김홍덕을 완성했다고 얘기한다니까. 근데 이제 학교 가서 예, 그림 그린다고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교장선생님 보고 그래가지고 학교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군수님이 놀래가지고 찾아와. 그리고 도대표로 내보내. 도지사님이 또 상을 줘. 제가 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평생의 꿈이 뭐냐면 화가가 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캐릭터처럼 거 아시죠? 그래서 사람의 인상을 보고 딱 3분 만에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려놓고 5만 원씩 받아먹어요. 3분에 5만 원을 버는 거야. 굉장히 수지막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 하가들이 쓰는 땅돈 모자 하나 쓰고 대학로 신촌에 가서 의자 하나 놓고 합판 딱 예? 그릴 놓고 이렇게 쓱쓱 네, 5만 원입니다. 그리고 딱 저기 다음번 이렇게 딱 이러면 먹고는 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화가 되는 꿈을 갔는데 예, 어디에서 딱 막혀버렸냐면 대학 문화에서 막힌 거예요. 예. 제가 정록사각이래. 문 읽기 몇 번 읽으라는데 나는 못 읽겠어. 다른 사람은 읽는데. 예. 그래서 색깔 구분이 두 가지가 안 된대요. 잘 섞어놓으면 안 된대. 아, 집이 색깔 다 알아. 아는데 이게 뭘 빗기물이 섞어놓으면 뭐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못 읽겠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미대 입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 앞에 섰어요. 예. 나는 수상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원서 쓰면 합격이 되는데 정록 색약인데 생명도 아니에요. 색약이야. 근데 입학 불가야. 그때만 그래서 지금은 상관없어. 예. 미대라는 게 꼭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잖아. 막 돌덩어리 막 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과거에 그랬어요. 내가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더니 또 그림 그릴 줄 아는 사람 손들어 내. 그래가지고 막 대형 지도를 그리고 막 포스터 막 이런 거 막 그리고 예, 군대에서도 그림만 그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그림 그리는 것이 내 인생의 어떤 그 뭐랄까요? 하나님 주신 은사였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 18장 이 말씀에 어떤 그 준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학교를 일찍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보다 두 살 아래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골에는 유치원이 없는데 유치원이 없으니까 학교를 가고 싶으니까 다섯 살 배기애가 그냥 아무 책 한 방에나 메고 막 책도 누나 책 형 책 막 집어넣어갖고 막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못 가게 하니까 막 잡으러 오면 나 도망가 버려. 그리고 이제 형 교실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예, 그 선생님이 참 좋더라고. 자리 하나 마련해 줘라. 그래. 그럼 맨 뒤에서 앉아 있어. 예. 내 마음이야 학교는 뭐 조석도 안 부르니까. 예. 그러니까 도저히 나 이겨 먹을 수가 없는 거야. 학교 보내 버린 거야. 여섯 살 때 가 버렸어. 친구들은 8살, 난 6살 때 간 거예요. 그러니까 턱걸이가 안 올라가지. 예. 그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이제 학교를 일찍 갔기 때문에 키도 적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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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예. 아, 근데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갔을 때 받아쓰기를 하는데 내 이름만 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쓸 줄 알았어.
그래서 내 이름 쓰고 받아쓰기를 빵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동그라미 딱 치고 착착 끊어줬어. 빵점. 착 빨간 펜으로. 예. 근데 선생님이 너 110점 맞았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딱 하니까 110점인 거야. 동그라미 착착 해가지고 이렇게 딱 세우니까 110점이더만이. 또 선생님이 110점 맞았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엄마 나 110점 맞았다고 막. 내 별명이 110점이었어. 근데 뭐 시골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안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중학교 때가 됐는데 공부하는 애들은 선생님 아들 하나하고 약국집 아들 두 명만 공부해요. 그 외에는 전혀 전멸이에요. 예, 인수분해가 뭔지 몰라. 예.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젊은 선생님들이 오면 탄식이 나와. 예. 문 따라와야지. 그래서 한 선생님이 얘들아 교과서 덮어라. 그리고 가방에 집어넣어. 그리고 백지를 하나씩 꺼내. 그럼. 백지 하나를 꺼내. 이 백지 하나 꺼내가지고 그림을 그리래요. 내가 또 그림을 좋아하잖아. 아니 뭐 국어 선생님이 또 그림을 그리라고 그래. 미술 선생님도 아니고. 근데 무슨 그림을 그리냐면 너희들이 2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그림을 그리래. 20년 뒤에 15살 아이한테, 아이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는 제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뭘 그리지? 그러다가 제가 소원한 게 있었잖아요. 우리 형 고쳐주면 목사가 된다고. 네.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 설교하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설교하는 모습을 그리는데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 테레비를 하나 그리고 그 속에다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텔레비전 설교하는 목사로 내가 이렇게 텔레비 옛날에는 텔레비가요 다리가 있었어요. 대한도시바라고 있어서 예, 대한전선에서 도시바 회사의 기술을 가져왔나 봐. 그래가지고 대한전선 도시바 텔레비전인데 거기는 문도 있어. 앞에 딱 브라운과 문 잠그고 열쇠 잠가버려 아버지가. 예, 수사반장 전우 이런 거 보는데 예, 그래가 수사반장 도왔다니 우리 오미희 권사님이라고 하시죠. 영화배우 목사님 내가 수사반장 여형사였어요 그래. 근데 그 테레비 다리 그러고 브라운과 그러고 내가 설교하는 모습을 그랬는데 옆에 애들이 또 부잡스러운 애들이잖아요. 치거나 그리지 또 너 뭐 그렸어? 뭐 그렸어? 이러는 거야. 근데 분명히 내가 목사가 되고 싶고 테레비를 그려놓고 내가 텔레비전 설교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네. 근데 친구들이 보면 야 너 같은 새끼가 텔레비 설교 때려쳐라 이 새끼야 이렇게 틀림없이 애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예, 네. 그러니까 부끄럽지. 막 친구들이 자꾸 보려고 그래. 예, 네. 그래서 내가 이걸 구겨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을 잊어버렸어요. 예. 근데 제가 그 간증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인 3명을 어떻게 전도해가지고 교인 3명과 함께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진짜 행복하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예, 어떤 그 성도님 중에 한 분 남편이 예, 왔는데 내가 그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다가 예, 교인 3분의 1이 빠져나가 버렸다는 얘기 했잖아요. 응? 예, 뭔 얘기예요? 지금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은 좀 예.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아이들하고 이 여자 성도님 세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그분들이랑 정말 예? 이제 교회 초창기 예. 근데 예, 그 신랑이 나를 보더니 부인을 못 가게 한 거야. 목사가 너무 잘생겼다고 가면 죽여버린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잘생긴 것 때문에 교인 3분의 1이 빠져나가가지고 내가 막 서글퍼서 막 울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잘생기게 만드셔. 진짜 펑펑 울었어요. 막 다 뜯어버리고 싶더라고 얼굴을. 예. 아무튼 집이가 한번 목사라고 생각해봐봐. 내가 생기고 싶어 생긴 것도 아닌데 잘생겼다고.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야 종아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너를 만들었는데 너무 슬퍼하지 마라. 위로를 받고 일어났거든요.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예. 그냥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예.
왜? 처음에는 주일날은 3명밖에 없는데 새벽에는 50명씩 와. 딴 교회 권사님들이 예, 기도하러 오는 거야. 주일날은 자차기 가버리고. 난 새벽 시간이 좋더라고. 예. 근데 아무튼 막 기도를 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이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그 나라의 방송위원회에서 케이블 TV 방송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채널 100개 이상 만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KBS, MBC, SBS 뭐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EBS하고 4개밖에. 그렇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케이블 TV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 채널이 막 만들어지고 뭐 불교 채널도 있고 뭐 바둑 채널, 골프 채널 막 생기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케이블 TV가 생겼을 때 예. 이제 기독교 방송이라는 건 라디오 극동 방송 CBS밖에 없었어요. 예. 그런데 예, TV 채널이 생겼다는 얘기만 들었죠.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방송국을 만드는데 가장 먼저 목사님 설교를 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뭐 헌금할 돈도 없고요. 지금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뭐 잘못 걸었나 봐요. 전화를 박영만 목사한테 전화했나 본데 저 박영민 목사입니다. 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전화한 거고 맞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갈 테니까 좀 만나더래. 그래서 만났죠. 그랬더니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가 그때 당시 제 설교 테이프 몇 천만 원씩 팔렸거든요. 어마어마한 테이프가 팔렸기 때문에 제 테이프는 막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차 안에 다 꽂고 예?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도 막 테이프 전도를 했거든요. 예. 막 찬양하면서 차 안에 테이프를 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예? 예. 그럼 막 여러 가지 설교인데 그냥 랜덤으로 가는 거예요. 막 제목들 설교가. 예. 근데 어떤 가정이 그 우리 그 교회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남부지원 있거든요. 서울 서물 목동 남부지원 있잖아요. 거기 남부지원 이혼하러 가는 길인데요. 예. 이혼하는 근데 누가 그냥 우리 교인들이 테이프를 확 씹어주는 거예요. 들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혼하러 가는 길에 쑥스럽잖아. 그냥 차 안에 공기가 냉랭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집어주니까 그냥 운전하던 그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집어넣는데 그 제목이 우리 가정 세우소서야. 우리 가정 살리소서. 우리 가정 살리소서. 죽겠어 새 힘 주리니. 막 환영하면서 막 설교하는데 뒤에 부인이 여보, 이혼할 사람이 여보라고 불러. 여의도 한강부지로 차 좀 돌려. 그래. 왜? 이 설교 다 듣자 우리. 그리고 결정하자. 네. 그래가지고 여의도 한강부지로 금방 기도는 바로 갈 수 있거든요. 차 세워놓고 끝까지 들고 펑펑 울면서 끌어안고 여보 미안해. 여보 내가 미안해. 그래가지고 교회 근처로 이사 와가지고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끝내주게 살아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이제 그런저런 막 설교, 신유 설교, 제 신유 집회 설교가 시리즈 다섯 개를 테이프로 만들어가지고 한데 이건 설교만 듣고 다 병이 남은 거야. 에? 그러니까 이 설교 테이프가 막 팔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테이프 이 제작하시는 집사님들이 아주 죽어나는 거예요. 이걸 막 제작을 계속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설교가 막 전국으로 이제 떠다니는 거죠. 예. 그리고 유학 가는 사람들도 막 이걸 사가지고 와서 막 가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세요? 막 세탁소 뭐 슈퍼마켓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막 여기서 돌리는 거야. 빨리 듣고 줘! 1번 딱 듣고 또 이 돌리고 막 테이프가 막 할렐루야! 하는데 할렐루야! 테이프 늘어져가지고. 그만큼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 방송국 직원이 이 시청률을 높이지 않은 시청률이 높지 않은 케이블 채널은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예? 시청률이 없는 건 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목사를 섭외해야 된다. 일단 돈 많이 헌금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해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이제 올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헌금 못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예, 이제 좀 올세 내는 교회인데요. 그랬더니 아 헌금은 필요 없대. 예, 목사님 시청률만 있어. 그래가지고 제 설교가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케이블 TV에 CBS, CTS, 그 TV 또 그건 나중에 왔고요. 그 크리스천 방송 여러 가지 채널 나왔는데 제가 다 들어갔어요. 예, 그다음에 인터넷 C3 TV까지 다 들어갔어요. 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면서 이 방송에 나가면 막 전화통에 불이 나기 시작해요. 막 목사님 내가 처음 뵀는데 정말 설교 듣고 너무 놀랬습니다. 막 하면서 막 얼마나 여기 나 처음 보는 사람 있지? 나 처음 본 사람 손 들어. 좀 놀랬지? 그 좋다고 목사가 있나 하고 예, 어떤 방법으로 좀 놀랬죠. 근데 예, 저를 보는 사람 다 놀래요. 예, 뭐 저런 목사가 있구나. 예, 근데 예, 제가 이제 좀 놀라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15살 때 텔레비전에 그림을 그리던 사람. 근데 정확하게 35세인 거예요. 20년 뒤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저를 텔레비전에 집어넣으려고. 나는 그 철부지 주근깨 투성에 투성이의 그 소년의 그냥 이렇게 누가 볼까 봐 감추고 그랬던 그 그림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 너무 고마워.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20년 뒤에 그 그림대로 저를 방송 설교자로 만들어줘요. 정확히 시청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성대 결절 걸려가지고 지금 잠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목사님 왜 설교 안 나와요? 막 나한테 항의하더라고. CBS 텔레비전 안 나온다고. 예. 제 설교 시간에 저기 저 시골에 저 밤매던 우리 권사님들도요. 저 집사님 저 나 좀 집에 좀 갔다 올게요. 아 일하다 어디 가는 거야? 화장실 갔다 올게요. 내 설교 들으러 가는 거야. 잠깐 설교 듣고 와서 밤매려고. 예. 아니 천지가 화장실인데 왜 그래? 숙녀가 아무데나 쌀 수 있어요? 그러면 가지고 텔레비 벌고 오는 거예요. 그만큼 참 제 설교를 많은 분들이 사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내가 그린 그림대로 정확하게 그 비전의 그림을 그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18장 보면서 그렇구나. 여호수아가 왜 네가 정복할 땅을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결제를 받겠다. 제비를 뽑겠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여호수아 18장에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 중에도 돌파한 분이 계세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한 분이 계세요. 여기 지금 그 앉아있는 계시는데 아직 일곱 지파처럼 실로에 있는 여호수아가 보기에 안타깝도록 지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 말. 그분들에게 제가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심장의 그림을 그려야 돼. 아멘. 깨달음은 박수로 영배. 그리고 할렐루야. 성도들아 이 시간은 가자.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의 은혜 역사 우리의 임하심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후의 기회로 시간 마음은 마음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성령 옥다가 드리는 아멘. 은혜 받을 기회로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지 마라. 타고르는 세상이 모든 재치 돈지어라. 못해 문제 주님 가슴 태우는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구하여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으로 순종하라. 은혜 입은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니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이길 아침 있다 인명 세상 모르는 내 인생의 은혜 누리는 걸 생각나 기회가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놓지 마 큰 박수를 드린 경과 그를 그리 할렐루야 마음의 합판에 도화지 삼아서 오늘 보혈의 물감을 찍어 믿음의 붓을 들고 아멘인가요? 믿음의 붓으로 보혈의 물감을 찍어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심장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 지금까지 정복하지 못한 걸 정복해야 돼 아직까지 내가 꿈꾸는 것들 이루지 못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야 돼 하나님 여러분 꿈과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요셉은 꿈꾸는 자고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소문을 받았어 아멘 형제들이 그를 그렇게 불렀어요 야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저 꿈꾸는 놈이 온다 그것 때문에 시련도 당하고 고통도 당했지만 그 꿈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이 마음에 새겼거든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야 비전입니다 그 꿈을 예? 그 꿈을 마음에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며 때가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꿈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두 손 들고 하면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그리 할렐루야 제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옥살리에 태어났는데요 뭐,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저의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인천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예, 함평 출신 근데 저는 굉장히 서울말 표준말로 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제 선배님은 제 고향 함평말을 오리지널로 써 빨리빨리 오랑께 허벌나게 안수해보랑께 이분은 사투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적어도 수도권에서 목회를 하면 표준말을 쓸 줄 알아요 그랬니?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완전히 사투리를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예, 거시기가 막 설교 시간에 열댓 번 나오고 그리고 말까지 더듬어 그러니까 요 보혈을 의자댄다니까 말을 더듬는다가 사투리까지 쓴다다가 웃으면 뻐드러니가 또 나와요 핸디캡이 너무 많아 근데 이분은 공부도 많이 했고요. 예. 그 자기가 목회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일 줄 알았대요. 이분은 노래도 잘해요. 찬양도. 아, 멋있어요. 누가 봐도. 너무 크게 웃지만 않은데, 뻐둥이 보이니까. 근데 설교를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말을 더듬게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 사투리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한 명씩 떠나. 결국은 사모님도 떠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이제 사모님만 있으면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까지 나가버려가지고 우리 선배님이신데 목회를 이제 그만하기로 결정을 하고 후배한테 그 개척을 하려고 돈도 많이 들었죠 예, 의자도 사고 앰프도 사고 모든 건 다 시스템을 하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는데 후배한테 조건 없다 나는 하나님이 안 쓰는가 보다 네가 해라 예, 선배님 어떡하시려고요 난 고향에 내려가서 기도하고 뭐 재기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 당분간 자숙하는 시간 좀 가져야겠다 사모도 도망가면 내가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선배님 근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저한테 다 주시고 하시면 혹시 돈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한 푼도 없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주머니 막 뒤더니 20만 원을 준 거예요 차비라도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뭔 차비가 이렇게 많냐 10만원씩 나눠 갖자 그래갖고 너도 남이라도 끓여 먹어야지 나도 라면 질려버렸다 예, 사모도 도망가서 라면만 끓여 먹다가 도저히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서 너한테 인계하는 건데 너도 라면 값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10만원씩 나눠갖고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강주에 내려가면 헐몬산 수양관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집회하는 기도원이 아니에요
조용히 와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무등산에 있거든요. 저도 자주 가서 기도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 소양관에 가서 이제 목회도 다 훌훌 털고, 예, 거기서 이제 금식하면서 다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자기가 성도들이 떠난 이유가 사투리를 써서가 아니구나, 내가 말을 더듬어서 떠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 결국 내가 권세가 없었구나.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있었는데 나에게 권세가 없었고, 그걸 깨닫고 팍 회개하고, 예, 얼마나 사모한테 오직 했으면 사모하고 도망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팍 회개하고, 예, 말씀 읽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환상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벤치에 어떤 분이 딱 앉대, 모자를 딱 썼는데, 예, 뭔가 좀 그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은 모자를 쓰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암 환자처럼 느끼는 거죠. 어디 아프신가요? 그랬더니, 예, 제가 장로인데 암에 걸려서 지금 이제 병과 싸우는 중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저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뭐 거기는 뭐 집회하는 기도원이 아니니까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곳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제가, 아,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목회 실패해서 고향에 내려와서 기도하는 목사인데 제가 여기 와서 해결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 지금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장로님 기도해 드릴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해주시면 고맙죠. 손을 붙들고 막 찔리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목회 실패한 것은 그 놀라운 이름,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이름이 무릎 꿇을 만한 그 강력한 이름의 그 권세가 있는 걸 모르고 목회를 했습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게 능력 주신 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님을 치료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예, 근데 그분도 거기에 숙소에 있고 그분도 그 숙소에 있는데 그 다음날 암이 쏟아진 거예요. 그 장로님 왕이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냥 말리기 암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실패했으나 재기하셔야죠. 그래가지고 그 강주에 한 10대평짜리 15평짜리 상가를 하나 보증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목사님이 이제 권세가 있으니 목사님 마음속에 그린 대로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15평이면 여기 강대상으로 여기만 한 거예요. 네. 사람 앉을 거 한 30명밖에 못 앉죠. 네. 그런 거에서 막 기도하면서 이제 병든 자는 오라. 이제 고쳐버렸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 그리고 막, 예. 그런데 이제 어느 기도원에서 뭐 또 병 고쳤다는 얘기 듣고 막 강사로 오라고 해가지고 또 거기서 막 또 막 허벌랑께 안수해주랑께 오랑께! 막 이러면서 막. 근데 문제는 이제는 달라. 그때는 권세가 없었었대야. 예? 권세가 있고라니까 허벌랑께 오랑께!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야,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아이고 엄청난 강사님 오셨다고 막 어마어마하게 허벌나게 웃긴단께 이러면서 막 오라고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거기 무슨 전남대학교 무슨 그 음대 교수들 그 뭐야 수련회 때 거기 설교를 한번 해갖고 음대 교수들 부인들 제자들이 다 와가지고 15병에 30명이 이걸 하고 있었어. 앉을 자리는 두 명밖에 없고 다 예. 네. 역사가 낫기 시작한 거야. 예. 네. 그래서 강주에서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30살 연하의 아가씨와 결혼했습니다. 사모님 도망가 버렸잖아. 그래서 얼마나 멋있게 목회를 하는지 몰라요. 제 누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신데, 가서 그 목사님만 속상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고향 선배님인 거야. 너무 자랑스럽더라고. 막
그러니까 말이야, 더더더더더 더 받아야 된다, 은혜를. 막 이런 거. 더듬어, 지금 여전히 더듬어. 여전히 사투리가 나오고 여전히 더듬는데도 우리 목사님 귀엽다는 거야. 더듬는 게 귀엽대. 더 많이 모여. 그러니까 매력이 되는 거야, 매력이. 핸디캡이 매력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에? 아니, 권세라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있으면 핸디캡이 매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가슴 속에, 에? 가슴 속에 여러분의 뛰는 그 가슴 심장 속에, 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물감으로 믿음의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장차 10년 뒤에, 20년 뒤에, 아니 장차 1년 뒤에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으로 나는 살아갈 것인가. 예. 너무 멀리 하지 마. 100년 뒤에 이러면 안 돼. 집이들 공동면지 있어. 당장에.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리냐. 당장에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예? 주여, 주님 오실 때 제발 호주 들고 화장실에 앉았을 때 오지 마시고. 마이크 들고 말씀 피미치게 전하다가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갔으면 좋겠어. 난 그런 그림을 그려 지금. 나한테 시비 걸지 마. 집이도 알아서 그려. 응? 그 난 그런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해. 예, 정말 행복해.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여, 내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있게 해주십시오. 네, 부흥이 아니면 죽음은 달라고 교대. 아니요, 정말이에요. 나는 항상 그렸어. 주여, 내게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이 아니라면 죽음을 주십시오. 예, 네, 이건 차스 핀이라는 전도자의 기도문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따온 거예요. 내가 만든 말이 아니야. 응? 내가 살아서 부흥을 보고, 내가 죽어서도 부흥을 보고, 내가 가는 것보다 부흥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나는 이 촛불상 기도인데 부흥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네, 왜? 제가 지나갔으니까. 박인민 목사가 불을 질러놨으니까. 예? 인생이 흔들리고 내 삶이, 예? 어려울 때 사모하며 짐을 꾸려 올라오는 장소, 천보상 기도원. 짐을 꾸려 올라오네, 천보상 기도원에. 한번 가자. 내 삶이 고달플 때, 고달플 때 짐을 꾸며 나아오게, 천보상 기도해. 나를 만나 주셨던 나를 고쳐 주셨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믿네, 이 시간 내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목로와 죽게 외치니, 외치니, 오 주여, 오 주여, 들어주소서. 내 주여 도와주소서, 내 주여 도와주소서. 살이 연결이 내 기도 약해질 때, 주여 올라오네, 천보상 기도해. 짐을 꾸려 올라오네, 내 사랑 예수님께. 올라오네,
사랑 내 주 집을 꾸려 집을 꾸려 올라오네 내 사랑 내 사랑 예수님께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여러분 심장은 한의학에서 군주지간이라 부릅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왕이라는 얘기죠. 심장이 크기가 얼마냐면 왼쪽 가슴이죠. 갈비뼈 안에 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먹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장의 크기는 여러분의 주먹만 해요. 우리 인체는 7만 킬로의 혈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는 거 봐. 7만 킬로가 아니고 16만 킬로입니다. 16만 킬로의 모세 혈관으로 됐는데 지구가 4만 2천 킬로니까 지구를 네 바퀴 도는 혈관이 여러분의 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하루 종일 24시간 쉬지 않고 뛰면서 그 혈관 속에 피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이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은 끝이 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예수의 심장을 가지라고 했을까요? 왜 그 심장 속에 그림을 그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심장 속에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새기고 가는 거예요. 예, 어느 때까지? 심장이 멈출 때까지. 주의 명령을 수행할 때 심장이 멈추는 순간까지 순교자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주님 발 앞에 쓰러지는 그날까지 내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주의 사명을 잃지 않는 거예요. 네.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에 그 Commitment, 위대한 헌신이 있을 때 거의 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건물을 크게 쳐서 예,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교인 숫자 자랑하는 거, 교인 평수 자랑하는 거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심정을 가진 주님의 용사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는 정말 주님의 용사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주님이 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고 있는가? 나는 주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냥 허덕이다가 인생을 마감하면 억울하잖아요. 아멘이시죠? 내 삶을 압도당한 은혜로 채우시고 주여 나를 붙들고 사용하소서. 아멘이시죠?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이 왕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멈출 수 없어요. 예,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지구를 수없이 돌았습니다. 5천원짜리 조끼 하나 가슴에 턱기 달고 그 조끼 입고 청바지 입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지금도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노회에서 그래도 큰 교회 목사인데 노회장을 못 해봤습니다. 아니 노회장 아니라 25년, 24년 전에 부석이 한번 해봤습니다. 예. 저는 교회 정치할 만한 시간도 없고 예. 언제든 주님이 가라면 제가 지금 곧 아프리카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서 우물 파야죠. 내가 천보상 기도원 좋은 게 우물 파는 기도원이더라고. 아프리카에. 예. 제가 가서 그 아이들 눈물을 씻어줘야죠. 내가 그 똥으로 소똥으로 지은 집 밤에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밥은 먹었니? 안 먹었어요. 언제 먹고 안 먹었는데 3일 전에 먹고 안 먹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지구촌 한쪽에서는 음식이 쓰레기가 넘쳐서 음식물 쓰레기로 정말 골치를 끓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발가락 발톱 사이 이렇게 발등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아이들이요. 그럼 뭐가 꿈틀거리는 게 보여요 발등에서. 그럼 우리가 손을 잡고 집어내면요 2만 40cm짜리 해충이 막 발에서 나옵니다. 기생충이 막 발에서 막 나고 물을 기생충 안에 담긴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니까 그 속에 막, 예 마시면 마실수록 그 아이들이 다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먹었냐? 그게 아니에요. 다 부어서 그래. 너무나 우리를 기다리는 손길들이 필요해요. 네. 우리 눈을 뜨면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림 속에 내 인생의 네. 일부분의 시간은 내가 고통당한 사람을 위해 써야겠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 나이가 80인데요 저랑 같이 가서 의료 선교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잘 나가는 수학과 의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습니다. 1년에 두 차례 휴가를 받아서 제가 한 달씩 두 달씩 봉사를 하고 이거를 40년을 했대요. 100번을 아프리카를 오가면서 자기의 금쪽같은 휴가를 아프리카에서 애들 진료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하나님 제가 은퇴하면요 여기 와서 아이들이랑 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은퇴하고 병원문 닫고 아프리카에 와서 이제 오지에 들어가서 아이들 진료해줘. 그 가슴속에 그 그린 그림을 꿈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려준 그림이거든요. 그 그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저에게 이제 오늘 이 천보산에서 그림을 그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천보산에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림을 그리십시오. 네. 그리고 그 그림의 제비를 뽑아 결제를 받는 거죠. 하나님 컨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써주십시오. 저는 제가요 제가 이 서울에 가방 하나 들고 옷 한 벌 딱 옷 한 벌 저는 뭐 옷이 없었으니까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대학생 때 아이샤스가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저녁에 빨아가지고 다려가지고 아침에 입고 또 저녁에 빨고 이렇게 해도 한 벌로 충분하거든요. 근데 수요 예배 때 어떤 사람이 막 뒤에서 막 예배 방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예배 그러시냐고 그러는데 너는 뭐야 이 새끼 하면서 이 가슴에 있는 그 이 주머니 있잖아요. 거기에 손을 잡더니 확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기서부터 일자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난 내 심장 찢어진 줄 알았어. 그보다 더 아프더라고. 한 발밖에 없는데 나쁜 놈의 새끼.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서 군대 제대해가지고 군대 제대할 때 주는 바지가 있어요. 건빵 바지라고. 그거 입고 다녔어요. 계속 매일 군복만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배 자매들이 그래요. 오빠는 언제 제대하세요? 군복이 최고 편한 거다. 못 입고 다니게. 근데 내 가슴 속에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꿈.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단 한 가지야.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저 좀 써주세요. 그래서 기왕이면 저를 좀 써달라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근데 기왕이면 나를 써달라 이거야. 그래서 신학생이 있다면 신학생 중에 나는 가장 많은 기도하고 싶고 목사가 있다면 나는 전 세계 목사 중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거야. 난 왜?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시선을 앞두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독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분에게 쓰임 받아 가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한번 가고 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단 한 번 살고 가는 거예요. 한번 갈까요? 나는 살고
내려가 단 한 번 죽고 마는 것을 단 한 번 죽고 마는 것을 예수님의 나는 죽음 아 얼마나 좋은가 아 얼마나 좋은가 예수님의 내가 사는 것이 아 얼마나 빛나는가 주의 내가 예수의 내가 사는 것이 벗어니 사는 것이 절코 없어 주님 위에 나는 살다가 살다가 남이야 어찌 죽든간에 남이야 어찌 죽든간에 주를 위해 나는 죽음 아멘 아 얼마나 소원인가 주님 위해 내가 사는 것이 아 얼마나 소망인가 예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주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벗어니 사는 일이 결코 없어 결코 없어 예수 위에 나는 살다가 벗어니 죽는 일 결코 없어 주님 위에 나는 죽음 아멘 할렐루야 아 얼마나 큰 낙인가 예수 위에 내가 하는 것이 아 얼마나 큰 복인가 예수 위에 내가 하는 것이 예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큰 박수로 드릴 경배 그를 위해 할렐루야 당신의 꿈꾸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라는 얘기 들어봤죠. Kick the bucket. 바켓을 찬다는 얘기거든. 그게 죽다 이런 표현인데요. 시적인 표현이죠. 버킷.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저는 이 버킷리스트가 참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는 그 꿈꾸는 일들을 다 이뤘어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었던 것이 사암 경기장을 본당으로 삼는 거였어요. 예, 12만석. 제가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항상 눈만 감으면 사암 경기장이 보이는 거예요. 예, 거기 꽉 차서 내가 막 예? 도손이 사는 일 결코 없어 막 찬양을 막 12만 명이나 손을 흔들면서 막 줄리에 죽겠다고 막 결의를 다지고 막 예? 이게 내 그림이었거든. 예,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저는 그는 예, 꿈을 꿀 수 있죠. 너. 그래서 KBS 사장님 부인이 우리 교회 집사님 좀 나 태우고 어디 신방 가 내가 뒤에 좀 잤어요. 나 집사님 나 좀 잤게 목사님 일어나세요. 그래서 아 왜요? 우리 본당 지나가요. 사음 경기장 거기 은평구 그 지나가는데 내가 자고 있어서 저녁에 잠을 못 자가지고. 에? 예,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디 가야 돼. 그리고 가고 있는데 나를 깨우는 거야. 본당 지나간다고. 우리 상암 경기장 가다 오면 내 생각 좀 하셔. 우리 저 박인미 목사님 설교하는 본당 지나가네. 그리고. 근데 제가 그 꿈을 접었습니다. 예, 마지막 나의 꿈이었거든요. 저는 뭐 영화 배우가 되는 거. 내가 영화 배우 됐잖아요. 천만 관객 꽈배우가 됐고 라디오 진행 다 내 꿈이었거든요.
CF 광고 모델 다 광고 모델도 했고요. 예, 제가 뭐 한국교회 강단 큰 강단 다 잡았고, 예, 정말 제가 100여 개국에 제가 해외를 다니면서, 예, 제가 복음을 전해. 뭐 내가 더 원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예, 근데 저에게 이제는 저는 큰 교회를 하는 게 꿈이 아니에요. 이제는 저는 제 꿈은 100만 명을 깨우는 거예요. 그게 제 가슴 속에. 예, 잠든 교회를 깨우고 싶은 거예요. 네, 전 나 한국 교회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예, 이런 민족 기도원이 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 강단에 불이 꺼지지 않고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기도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이제 기도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님 온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네? 언제 올지는 몰라. 그러나 주님이 곧 오신다고 성경에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분명히 주님이 몇 번씩이나 부탁했는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기분 나빠해요. 네. 아니 왜 저 양반은 자꾸 그래. 아씨, 아파트 지금 아파트 분양받으라는데 기분 나쁘겠어. 그럼 내가 지금 이제 준도금 다 쳐놨는데 그 거기도 할아버지 보다 가단 말이요? 그래 가자고. 아 싫어 싫어 진짜. 그럼 나머지비는? 근데 참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가슴 아픈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데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버린대. 준비 안 된 사람은 버리는 거죠. 42절.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예말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때를 따라는 말은 때에 맞는 이런 말입니다. 때에 맞는 메시지. 지금은 부자들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돌파를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뺏긴 재정을 다시 찾아와 영광을 위해 쓰라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좋은 집 짓고 예? 배터지게 먹으면서 쾌락과 향락을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은 어떤 때냐? 주님이 올 때를 준비하고 응?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그 때에 맞는 양식이 엔드타임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 신부 준비하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만일 응? 내가 진실로 내기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밤 목사야 내가 너를 사흥경기장에서 네가 어? 설교하는 것보다도 나는 네가 어? 이 마지막 때 내가 온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잠자는 영혼 한 명씩 하면서 깨워가는 것이 난 좋다. 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 주님의 심장 속을 내가 엿봤거든. 주님의 심장을 살짝 들여다봤더니 주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더디 오리라 하는 종은 악한 종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100만 명을 깨우게 하소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하소서. 제가 여기에 왜 왔을까요? 깨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지만 인생의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눈썹이 휘날리도록 가야 되는데 나는 정말로 벌거벗고 있는가? 예복이 준비됐는가? 기름 준비됐는가? 아멘이시죠? 나는 내 가슴 속에 그렇습니다. 네. 떼끼야 하가돌라. 무슨 말이죠? 이리로 올라오라. 떼끼야 하가돌라. 이리로 올라오라. 힘찬 음성이 들릴 겁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그때 천사들과 함께 쫙
들려올라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근데 그 신부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왕의 신부들은 나와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인데. 예, 네. 하나님 그런 거 말고 돈이나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은 그 사람의 삶의 환경에 기근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 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자, 주 여호와의 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자, 날이 이를 텐데 그 날이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말씀이 없는 기근이래. 도대체 유튜브만 켜면 홍수가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하루에도 수만 편의 설교 업로드 되는데 도대체 왜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고 할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엔드타임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기근이 되니까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말씀을 찾아다닌다.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다. 야.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 여름에는 냉면 먹으면 맛있습니다. 겨울에 냉면 먹으면 어쩐지 똑같은 음식인데 이 집이 양념이 좀 잘못하나요? 왜 겨울에 맛이 없어? 겨울이니까 맛없는 거예요. 그게. 여름에 냉면, 열무냉면 먹으면 맛. 살살 녹지 위해서 그렇죠. 때에 맞는 양식이다. 겨울에는 삼계탕을 먹어야 돼. 인삼 푹 가가지고 대추 두 개 딱 불어놓고 후추 쳐가지고 삼계탕. 때에 맞는 양식. 네. 그러니까 때에 맞는 양식은 내 입에 꿀숨을 채운다. 네. 지금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다시 오실 주님을 예, 기다리는 신부들의 함성이 들려야 할 때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저는 말씀을 던지고 갑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그 심장 속에 저는 언제나 그 여러분의 귀에다가 전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예, 너는 예루살렘의 심장에 대고 말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Speak to the heart of Jerusalem 이렇게 말해요. 귀에다 대지 말고 심장에 대고 말하라. 저는 대한민국 특별히 천보산에 올라온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대고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귀로 듣지 말고 심장으로 들어요. 아멘. 이 메시지를 왜 들어야 되는지 이 메시지를 듣고 깨달은 사람 복이 있을진지.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아, 정신 바짝 차려야 됐구나. 아멘. 지금 어느 때인지 아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 모든 징조가 한눈에 펼쳐지고 있어요. 네? 한눈에 마태복음 입사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뭐 하나 봐 싹을 내면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 뭐가 나무가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습니다. 뭐가 나무를 싹이 났죠? 그리고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이 성취된 겁니다. 죽어버린 말라 비틀어버린 그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있어요. 인자야 이 뼈가 살겠느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마지막 때 다시 예?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땅에서 다시 나라가 세워질 줄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AD 70년에 티도 장군에게 다 무너져버렸잖아요. 정확하게 1878년 동안 유대인들은 다 죽임당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내가 모으리라.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모을 것이다. 동쪽에서 북쪽에서 서쪽에서 날아올 것이다. 동쪽 인도에서 북쪽 러시아에서 예?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만 유대인들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남쪽 예? 에티오피아에서 날아오고 있고 전 세계에서 막 날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1498명을 알리아시켰습니다. 비행기 7대를 띄웠습니다. 전용 비행기를. 그들은 비행기 값이 없어요. 네. 하나님의 애언의 성취. 내가 내 백성을 이방 땅에 단 한 명도 남겨주지 않을 거다. 지금 돌아가야 그들이 안전합니다.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총구로 총을 쏴대면서 돌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애언의 성취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네. 내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전염병을 보낼 거다. 전쟁과 기근,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 지금 한눈에 보여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나면 최종 세대라 그 말이에요. 신부의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예수 주님의 신부로 행복했습니다는 책을 쓰셨더라고. 내가 지금 여기 강사실에 놓고 읽고 있어요. 주님의 신부로 행복했습니다. 예, 이 권사님은 한국교회 민족기도원을 세워서 예, 정말로 기도에 목마른 자들 오게 해서 예, 이곳에서 예, 불기둥이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운동을 해왔죠. 예, 주님의 신부로 행복했다. 나는 이 단어 속에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의 신부. 나 또한 내 마지막 말 주님의 신부로 행복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용사란 말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언제나 저는 코프스 용사들이 온다는 책을 썼고 제 책이 계속 찍어냅니다. 이번에도 천국 또 찍었어요. 예. 근데 예.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 화재보험 들고 읽어야 됩니다. 가슴에 불납니다. 그거. 왜냐하면 제가 쓰는 내내 불이 있었고 예? C.S. 루이스는 그랬거든요. 신앙서적은 잉크로 쓰는 게 아니야. 신앙서적은 혈관에 흐르는 피로 쓰는 거야. 예. 너 그 나니아 앤더기를 썼던 C.S. 루이스가 예. 내가 그 책을 쓰는 날에 심장에 불이 탔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우면 반드시 책을 덮어라.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읽어라. 예. 근데 그렇게 용사로 살고 싶었는데 우리 주님이 밤 목사야 네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용사로 세웠지 이제 그 용사들을 신부로 세워라. 주님의 신부. 왕의 귀환이 가까워졌다. 그 왕의 신부를 취하러 오신다. 그러므로 그 신부를 준비시켜라. 주여 내 기왕이면 100만 명을 깨우게 해주십시오. 코로나 동안에 재소결 100만 명 이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깨어났는지 모릅니다. 펑펑 울면서 전화통 하루 종일 불이 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전화를 못 받고 여기 기도원 해서 못 받고 있습니다. 막 빨간 줄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 예. 전 세계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깨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때가 올 때 내가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천보상 기도원에 올라가 가장 수지는 뭐냐? 여러분들이 성경 통해서 때가 가까웠던 걸 아는 것. 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에 예수님도 모른대요. 혹시 돌아가시면 가나 혼인잔치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제가 CBS에서 수입한 건데 제가 CBS 설교자니까 제가 그 시네마 국장하고 이제 그 통화를 해서 제가 홍보대사가 돼서 이 영화를 알리고 있는데요. 예. 너무 깜짝 놀래요. 예. 무료 유튜브에서 무료로 지금 볼 수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시면 한번 보십시오. 예. 갈릴리 가나 지역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갈릴리 가나 지역에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이 포도 물이 변화에 포도된 혼인잔치의 기적이 있었죠. 근데 그 가나 지역의 혼인잔치만 전 세계 유일한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은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는 거예요. 정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가나 지역에 전통이 있어요. 근데
정혼을 하면 포도주를 건네요. 신랑이 포도주를 건네면 신부가 그 포도주를 마시면 정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신부는 거절할 수도 있어요. 예. 네. 근데 마시고 나면 신랑과 신부는 헤어져요. 정혼이 됐으니까. 신부는, 신랑은 어디로 가냐면, 예, 목수의 집으로 가서, 예, 나무들, 이런 집 짓는 조서를 가지고 와서 집을 짓기 시작해요. 집을 짓는 거예요. 신부와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초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는 바로 시장에 가서 그 목감을 떼서 예복을 만들어요. 그게 준비예요. 그래서 신랑은 열심히 집을 만들어요. 신부는 예복을 만들고 매일 밤 입고 자요. 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그 신랑도 혼인 날짜를 몰라.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신랑 아버지가. 그 신랑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자려고 누우면 아버지 눈치를 봐, 신랑은. 근데 아버지가 그냥 자. 하, 오늘도 아니구나. 근데 어느 날 실망 속에 잠들 신부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는 신랑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 예쁜 신부를 데리고 싶은데. 누워있는데 아버지가 깨워. 가자, 오늘이다. 그러면 신랑이 소파로 나팔을 들고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밤에 가는 거예요. 나팔을 막 불어. 그런 신부가 그 소리를 듣고 등불을 들고 나와서 신랑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 가나 혼인 잔치에는 가마에 태워요. 가마에 집을 딱 태우고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가마에 태고 아버지 집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릴리 가나 지역의 혼인 잔치.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지막 만찬, 예수님처럼 마지막 만찬은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죠. 그게 정혼이에요. 난 너의 신랑이야. 내가 다시 올 거야. 네. 그 포도주를 받았죠. 우리 주님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어요. 예. 네. 근데 땅에서 난 포도주를 하늘에서 잔치에서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셨어, 안 마셨어? 포도주를 뱉어버렸습니다. 마지막 하늘나라 혼인잔치에서 그 잔을 마시겠다. 그리고 내가 초소를 예배로 간다. 신부의 실 초소를 가라. 그러면 이제 땅에 남은 교회는 주님의 신부인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언약의 포도주를 마시죠. 주님의 신부란 뜻이에요. 근데 주님의 신부가 배도해버리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시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한국 교회가 다 깨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우리 주님께서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잖아요. 왜 살려주셨어요? 밥 먹어요. 내가 갈 때가 됐는데 주의 종들이 전하지 않는구나. 네가 나를 내가 곧 간다고 신부를 데려갈 때가 됐다고 전해주라. 그때부터 저는 이 엔드타임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깨어나는지 몰라. 예, 저는 100만 명을 깨달라고 사업 경기장 생각도 안 해요. 예, 저는 교회가 큰 것도 저는 그게 중요하지도 않고, 예, 다 떠나도 나는 전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 한 주에 100명씩 등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최고 미안한 거예요. 예, 오늘 내가 천모사님 우리 교인들은 마스크 보고 처음으로 얼굴 보는 거예요. 여기 천보산 올라와라. 마스크 벗고 1분만 얘기하자. 예. 그래서 날 보기 위해서 저 충청돼서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고. 예.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제 마음속의 그림은 주님의 신부들을 100만 명을 데리고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게 제 꿈이에요. 마지막 꿈입니다. 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적죠. 저는 골프도 못 치고 아무것도 못 해요. 예, 저는 오직 유일한 집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 읽고 준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이거예요. 하루 종일. 예, 그래서 정말 한 명이라도 깨어나면 내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예, 예. 왜? 그분들이 이제는 주님의 신부로 깨어나는 거죠. 해가 솟아내 기운에 준비되지 않으면 아니 되리. 해가 솟아내 기운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살 만큼 살았고 나이 꽤나 먹었고 돈 꽤나 벌어봤잖아요.
글께나 읽어봤고, 그죠?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들어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책들이 많지만 다 소용없어. 성경책 한 권이면 충분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사람 많이 만나봤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야. 에?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까 몰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대요. 아멘이시죠? 마지막 부탁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신부가 되어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하고, 여러분 예복을 준비해야지. 너는 어째 예복을 준비하지 않느냐? 바깥 온데 이걸 쳐놓으라고 하신 이 주님의 분노의 아버지님 호령의 소리를 듣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일어나 나와 함께 어서 가자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주님의 그러한 신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예언적 액션이 있어서 자리에 잠시 일어나겠습니다. 강일모 목사님 잠깐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마이크를 들고 좀 나와주세요. 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깨 좀 돌려봐요. 어깨 돌려봐요. 자, 우리 예수님 찬양 한번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나는 나란데, 나는 나란데, 나는 나는 예수를, 나는 예수를 나란데, 나는 나란데, 나는 나란데, 나는 예수를 나란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는 예수를 나란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예수를 알아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삶이 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삶이 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누릴 소망은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삶이 하네. 우리 삶이 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웃어보세. 예수 안에서 우리 웃어보세. 예수 안에서 우리 웃어보세. 하나님의 영광 함께 드릴 소망, 함께 드릴 소망.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웃어보세.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체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든 모든 것에 넣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머무리. 나팔 불 때 나의 힘을
나팔로 내 나의 일을 나팔로 내 나의 일을 돌대 내 잔치 참여하게 자기 이름을 불러봐요 나팔불 내 영민이 나팔불 내 나의 일을 나팔불 내 영민이는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내 나의 힐을 나팔 불 때 나의 힐을 나팔 불 때 나의 힐을 나팔 불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큰 박수로 들을 경우와 그를 거의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일곱 지파가 그 하나님이 이미 정복하라고 하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었지만 여호수아 명한 대로 그림을 그려와서 제비를 붙고 그 땅을 정복해 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행진 자 우리 행진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함성을 지르면서 여리고성이 함성을 지를 때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렸어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전쟁에 갈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한번 무너뜨리고 싶어요. 제가 어디 가서나 하는 애인적인 액션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목이 좀 내가 안 좋아서 강 목사님 모셨어요. 자,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내 앞에 뭐가 무너져야 되는가.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 그것을 생각해 두셔라. 그걸 생각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은 무너질지어다라고 면할 때 한번 우리 강 목사님 자 한번 시범을 해볼게요. 우리 앞에는 모든 강 목사님과 제가 하는 게 이거 숙달된 조교예요. 저하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숙달된 조교가 목사님 이쪽으로 와 화면에 안 보인다. 화면에 안 보여. 이제 보이네. 예. 자, 예. 집이든 손 내려놓고 봐. 이따 할 거니까. 예. 자, 여러분들이 이 함성을 지를 때 정말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도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보산을 내려가고 나면 이제는 정말 웬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야? 꿈 같은 일이 나네.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어. 네. 그때는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천보산 기도는 감사한 거매. 아시겠지? 예. 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있는 여기 두 명만 하는 거예요. 집이든 가만히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은 무너져 내릴 지어다. 뭐요? 혼자 하라고. 우와. 있잖아. 우와. 세 번씩. 세 번씩 3세트를 하는 거야. 미안해 목이 안 좋은데 여기도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지금 하도 막 주야 기쁜 소식을 와 막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앞에는 모든 무너 이 장애물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 지어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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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한 세트만 하라고 그랬어. 집이들은 3세트 세 번씩 아셨죠? 열정샷 사렷 자 우리 함성 준비하면 우악 하는 거예요. 함성 준비 우악. 그리고 내가 무너질지어다 그러면 손을 이렇게 이게 가라데라고 하는 거예요. 쫙 하는 거예요. 하면서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이제 무너뜨릴 준비 됐죠? 자 바로 준비 우악.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면 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모든 환경 속에서 무너질 지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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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져 더러운 것들 떠나 무너져 원래 더 쉽게 내려가 원래 더 쉽게 내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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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 영광 하나님께 박수 영광
저 성벽을 향하여 가봅시다. 한 번 더 힘차게 뛰면서 저 성벽을 향해 저 뒤나라 주님이 우리는 아멘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됐습니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 저 성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이신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이신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를 위해 일어나세요 주가 명령하네 강하고 강력에 나가야 됩니다 강한 군사들아 적들은 이미 겁을 먹었어요 나팔 소리 전보산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선에 나팔 소리 전보산에 크게 울려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전보산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전보산에 크게 울려라 박수 큰 박수 드릴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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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안수 다 할 거예요. 어차피 뭐 썩어질 몸 쓸 거니까 헌금을 하고 이제 통성기도 하면서 제가 안수할 건데 여러분 기분 좋죠? 예. 그냥 여기서 계속 살면 좋겠죠? 저도 행복하네요. 예, 행복하고 좋습니다. 주님의 신부들과 함께 뛰는 것이 기쁨이죠. 아멘. 네. 저는 이제 오늘이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집회고 제가 돌아가는데 원장님께서 저에게 집회를 또 해달라고 해주셔가지고 이제 뭐 날짜를 뭐 이렇게 폈는데. 예, 제가 박수까지 치면 어떡해? 예, 그래서 8월 달에 예, 또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8월 달에 올 것 같아요. 두 달 뒤에 올 거니까 예, 두 달 뒤에 꽉 안 차면 안 와. 여기 강 목사한테 물어봐가지고 꽉 안 차면 안 와. 열심히 부흥시켜 놓으세요. 예, 기도 자리에. 아마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약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막 하나님께서 가라면 선교지 가서 한 달씩 안 와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미리 약속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예, 근데 또 여기 와보니까 집이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갖고 예, 또 우리 성도들도 여기 올라오면 또 만나고 너무 좋아. 등나무 밑에서 오늘 또 막 김밥을 막 싸먹으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많이 올라오고 하고 또 그래서 예,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회가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예물 드리는 시간인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예, 정성스럽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축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저는 제가 그 많은 축복을 받은 목사거든요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도 안 부러워했잖아. 근데 에, 그건 뭐냐면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에, 정말 처절하게 씨를 뿌렸어요. 에,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저를 통해서 일하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정말 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할 텐데, 네, 주님의 손길을 부르면서 합시다. 네, 우리 박수하면서 네, 주님의 손길 갑시다. 주님의 손 예물을 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믿는 자 치료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세상을 바라네. 놀라운 속에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는 혹이라도 실수하거나 하나님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의 기억에서 지워주시기 원하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선포됐다면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반드시 돌파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주님의 신부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저들을 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주여 특별히 아버지님의 저들의 재정과 환경 속에 기름을 부으사 멍에가 부러져 버리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될 뿐만 아니라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시기 원하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재정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영광의 일들이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막힌 것들은 뚫리고 팔려야 할 땅과 집들은 팔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채무는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단에 뺏긴 재정은 다시 취하게 도와주셔서 저들이 영광의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설레는 마음으로 예복을 준비하고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들 되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을 깨우는 하나님 아버지여 위대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험한 세월 살아갈 때 하나님 천군 지사가 저들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자루나 치우치지 않게 실족치 않게 하시고,
저들이가 섬기는 교회에 부흥되게 하소서. 저들이 기둥처럼 역할을 감당해 놓아주시고 사람들이 근심거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미워 악망하는 사목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저들 때문에 아버지의 미워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져서 저들이 속한 공동체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고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통성기도 들어갈 텐데 제가 지나가면서 안수를 할 거예요. 근데 이번 안수는 뭐냐면 돌파적 안수입니다. 돌파적 기름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회 시간마다 제목을 주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막힌 것이 이번에 완벽하게 뚫리고 정복되지 못한 걸 정복할 수 있는 역사. 그래서 정말로 천부상 기도원이 이번에 올라와서 단 한 번의 설교를 들었지만 쓰지 말았다.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놀랍다고 간증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자,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